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합수 콘텐츠 지원하게 된 김경덕입니다. 몸무게는 180에 77kg이고요. He's gonna do it! MCG! Dug through all MVP! Has come to an end here in WCS Europe! And he has played one hell of against SKMC. Oh, congratulations, it was a fantastic tournament. Absolutely fantastic. 우선 목적 자체가 제가 거의 살아오면서 게임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근력 자체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근력을 최대한 늘려서 좀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3대 운동이라고 불리는 그 운동을 이제 400kg까지 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원래는 고지방과 저지방 컨텐츠였는데 저지방 분이 안 오셔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점에서는 제가 더 많이 노력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서 동기부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해봤을 때 소감은? 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제 견갑골 컨트롤이나 이제 골반 유연성이 좀 문제였는데 그런 걸 바로 캐치해 주시고 이제 지적해 주시는 게 마랑님이 지적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았고 오늘 컨디셔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컨디셔닝은 영상으로 봤을 때는 딱 봐도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영상으로 봤을 때도 근데 극한까지 힘들다는 걸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되게 기대된다고 이제 코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반성도 하고 제 자신한테도 좀 화가 나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 막 좀 글썽거리고 눈물 흘리셨어요? 네? Absolutely fantastic. 눈물 흘리셨어요? 눈물 3, 콧물 7. 3대 운동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250 맞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데드리프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약 2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드리프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봤자 뭐 얼마 못 뛰기 때문에 다들 스쿼트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벤치 저 65kg도 엄청 쩔쩔 매면서 들거든요. 그리고 옷을 거꾸로 입었냐? 다시 진짜. 근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2주 동안 운동하면서 다짐을 이제 얘기하자면 우선 목표가 400kg를 이제 들고 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딱히 그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해도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 올림픽 정신으로 그냥 이 컨텐츠에 참가한다는 생각입니다. 좋게 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말굽띠 한번 해주세요. 말굽띠.